이제 두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이 불완전한 정보의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직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서 내 일을 대신 수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이 바로 대리 계약이죠. 그래서 나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는 대리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면 일을 맡기는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본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 일을 대신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본인 프린시팔이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얼마나 더 자주 등장하느냐는 본인보다 주인이 더 자주 등장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주인 대리인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려서 그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주인이라는 생각하면 꼭 마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이 좀더 중립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방향으로 번역을 하죠. 그럼 이 본인 대리인의 이해를 들어본다면, 내가 어떤 소송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내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나를 변호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하죠. 그러니까 변호사와 나 사이에 대리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수인데, 내가 나의 출연을 요청하는 그 업소나 혹은 그 방송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나는 교섭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주주예요. 사실 회사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내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회사를 경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본인 대리인의 관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게 된 수많은 상황에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리 계약만 주면서 난 적당히 얼렁뚱땅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라고 계약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변호사한테 사건만 했었는데, 아, 나 여기서 바쁘니까 당신 사건 대충 할게, 이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는 열심히 일해주겠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대리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 본인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수고 내 매니저가 어떤 방송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대리인인 그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방송국에서 최대한 20억 원까지 내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이 가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방송국 측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원이면 됩니다. 10억 원. 이 친구 10억 원이면 충분히 내가 전속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나를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인 가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한 많은 전속 계약금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대리인인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많은 전속 계약금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기업의 이론을 하면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 극대화가 가장 타당한 목표가 된다. 왜냐하면 이윤이 많이 발생해야 배당금도 많아지고 주식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리인은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윤보다 매출액이 더 큰 것이 자신의 보수나 영향력이나 권한이나에 유리하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부르죠. 아까 내가 그 상대방의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역선택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행동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예요. 이 도덕적 해이는 이 본인 대리인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리인이 특별히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도덕적 모랄 해자드란 말이 그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그 유인의 문제 때문에 대리인의 행동이 느슨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이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든가 혹은 매니저나 그 변호사들이 그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든가 이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의 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어떤 행동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대리 관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그 맥락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을 우리가 선출할 때 우리의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전제하에서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선출이 되면 그때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의 그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수 없잖아요. 국회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 사람이 공익의 관점에서 그 발언을 하고 표결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표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도덕적 해이죠. 그런데 이 공직자들, 즉 관료들은 정치인이 또 한 번 본인이 돼서 고용한 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일을 직접 못하니까 관리를 써서 너희들 이런 일을 해라라고 그 나름대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대리인인 정치인을 뽑고 정치인은 또 대리인인 관료를 뽑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의 관계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관료를 통제하고 싶어도 그 본인 대리인 관계가 두 개나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그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지대추구 행위. 그러니까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늘어놓음으로써 지대를 창출하고 그거를 기업가와 나눠먹으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그 보이는 도덕적 행위의 해이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우리가 그 관료가 정말 어떤 의도에서 그 규제를 도입했는지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에서 또 자주 일어나요. 사실 그 우리가 이 보험에서 완벽한 보험이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완벽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그런데 보험시장에서는 역선택도 많이 일어나지만 도덕적 해이도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완벽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조심을 위해서 노력할 요인이 있어요? 집을 떠날 때 보면 어떤 주부들은 가스불 꺼놓고서도 다시 한번 꺼졌나 들어가서 다시 관찰하고 가는데 만약에 완벽한 화재보험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뭐 불나도 다 완벽하게 그 보상을 해주는데. 혹은 완벽한 예를 들면 뭐 도난보험이랄까? 도둑을 맞으면 보상을 해준다 그럴 때 누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가겠어요? 혹시라도 자기 지금 보는 TV가 마음에 안 들면 문 열고 마음속으로는 저 TV만 좀 훔쳐가 줬으면 하죠. 왜냐하면 새 걸로 줄 테니까. 자동차 보험도 완벽하게 제공이 되면 누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업계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 만약에 사고를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을 유발시키면 그 다음에 보험금이 올라가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예요. 혹은 예를 들면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고를 해서 자기 차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수리비를 주는 거. 그것도 전액 주지 않고 처음 20만 원은 당신 돈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그런 장치죠. 만약에 그게 없이 그 사고가 일어나면 전액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누가 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차에 그 손상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보험시장에서 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돼요.